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입니다. 오늘은요, 규슈의 이 미야자키 현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광 정보와 지리 정보를 한번 함께 알아보시죠. 자, 볼까요? 예, 여기 일본의 미야자키 현입니다. 예, 미야자키 현 여기. 면적은 뭐 7,735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인구는 한 106만 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요, 규슈의 남동부 태평양에 있는 면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현해탄 쪽이 아니라 예, 태평양 쪽이고 남동부죠. 그러니까 규슈 안에서도 남동부. 예, 현청 소재지는 미야자키시이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후쿠오카현의 현청 소재지 후쿠오카시 뭐 이런 것처럼 가장 큰시 이름이 현의 이름이 되거나 하는 게 많죠. 예. 옛날에 휴가노쿠니라는 율령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일대는 휴가 모모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많다. 재밌네요. 그리고 규슈의 최고층 건물인 세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가 미야자키 현에 있다. 자, 여러분, 큰 규슈에서 가장 큰 호텔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관광으로서 굉장히 먹고 사는 동네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다음에 기후는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야, 여러분, 저는 미야자키라 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예. 왜냐면 태평양이 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해변 같은 것도 많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따뜻하고 남쪽이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오키나와가 반환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신혼 여행지로 최고 인기를 끌던 지역이다. 그 우리나라 제주도 전에 뭐 경주가 신혼 여행지로 유명했던 것처럼 예, 그런 식인가 보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이 스프링 캠프를 갈때 가장 많이 예,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17.0도니까 굉장히 따뜻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연 강수량은 2,435mm니까 많이 오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오고. 그리고 아마 뭐 태풍도 뭐 여지없이 강타하는 지역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여러분 산업은 밭농사와 축산으로 양돈 양계가 전국 2위다. 그다음에 유구사육은 3위다. 그러니까 농업 뭐 이런 거, 예, 축산 이런 거 역시 시골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주 산업이고요. 밭농사로는 토랑과 무라고 합니다. 전국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피망, 고구마, 감자, 차, 담배 농사가 성하다. 다 따뜻한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작물들이죠. 예. 조선용 삼나무의 생산량, 예, 조선용이니까 배 만드는 삼나무죠. 예, 전국 1위다. 달구로 유명한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과 닭고기 맛이 좋기로 유명하고요. 치킨 남반이라고 하는 지방 음식도 유명하다. 이거 치킨 남반으로 이렇게 저기 뭐죠? 약간 뭐 중화 요리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은 뭐 식품, 전기, 화학, 음료, 사료, 목재, 목공 제품 등 경공업이 성하다. 그다음에 소주, 쇼츄라고 그래서 저번에 저기서도 다른 가고시마 같은 데서도 소주 같은 거 하죠? 예. 유명하다고 그랬죠? 미야자키시 주변은 니치난 해양공원에 속하는 아오시마 등의 경승지, 남극의 풍광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풍광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광하러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제 방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방 방송국 이런 게 적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정치 같은 거는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광 정보를 보면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휴가시 부근에 백제마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 백제의 왕족 정가왕이 망명을 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라고 한다. 야, 백제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일가가 일본인에게 그 당시에 이제 백제보다 훨씬 문화가 떨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선진 문물, 불교, 건축술, 농업 등의 눈을 전달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 통해 정가왕 일가는 최후를 맞이해서 그 뒤부터 이곳에는 이제 해마다 이제 그들의 넋을 기리는 맞들이, 축제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한때 워터파크의 본좌까지 취급받던 미야자키 오션 돔이 있었지만 경영난으로 이제 휴관에 들어갔고 철거되었다. 아깝네요,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그 모아이 석상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 물론 진짜 모아이는 아니고,
복제했겠죠. 그래서 정말 뜬금없게도 모아이 복제본이 이곳에 세워져 있다. 왜 그럴까요? 칠레 대지진 당시 도움을 줘서 이스터 섬에 누워있던 모아이 석상을 다시 세워준 인연으로 복제를 허락했다고 하네요. 칠레 정식 허가를 받고 했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 선메세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모아이가 있는 곳인데 여기 풍경도 이렇게 보니까 와, 여러분 태평양이 쭉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고 이국적인 나무들도 있고 이런 곳이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요. 여기도 2시간은 충분히 봐야 다볼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슨 뭐 야구 캠프가 많이 열린다 이런 건뭐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예, 교통도 이런 것도 보면 항공 교통이죠. 역시 육상 교통보다는 항공 교통이, 왜냐면 이렇게 일본에서도 벽지 이런 데는요, 의외로 이렇게 교통망이 잘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하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항공편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근데 미야자키 공항 같은데, 공항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근데 신간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차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미야자키에서 여기서 저쪽에, 규슈 북쪽에 후쿠오카까지 3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야, 참, 교통은 난국, 총체적 난국이다. 라는 거고요. 보시면, 예. 여기 미야자키 시는 여기 있죠. 미야자키 현인이 전체에 여기에 미야자키 시가 여기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와의 조금 재미있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방언과 한국어가 유사한 것이 물론 우연이겠죠. 그런데 조금 그래도 예전에 그 백제인 마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백제의 마지막 왕족이 일본의 그러니까 교토 옆에 있는 그 나라라고 하는 시가 있죠? 도시가 있죠? 거기서 미야자키에 다다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야자키 방언에는 옛 백제화가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이거, 뭐, 좀 그런, 저도 예전에 국어학을 전공해서 아는데, 한국어학을 전공해서 아는데, 꼭 학회에 가면은 이렇게 조금 비슷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땅이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 뭐라고 할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분께서는 뭐 스페인이 아니라 저기 어디다 저쪽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단어 중에 몇 개가 우리나라 거랑 비슷해서 뭐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 거기까진 나가지 말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태계라고 해서 태계 복계 한번 태계라는 것을 미야자키현을 대표하는 사투리로 태계라는 게 있는데 한국어의 되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뭐 강조할 때 쓰는 부사 아니면 뭐 정도 부사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높다 할때 태계 아츠이라고 한대요. 태계 아츠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되게와 태계의 발음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그죠? 그리고 미야자키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 지역에서 태계를 두번 붙여놓은 태계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대충대충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런 말 자체가 없죠. 되게 이렇게 안 쓰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뭐뭐 야지.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의 연관성을 조사할 때 야로 끝나는 표현은 현대 일본어에서는 상당히 많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미야자키 방언에서는 뭐뭐 다요네라고 하는 것을 뭐뭐 야지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 뭐뭐 다요네. 뭐뭐라고 뭐뭐 이지요 뭐 이런 정도인데 그죠? 뭐뭐 야지. 뭐 그렇게 할게요. 좀 우리나라 좀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어미랑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많이 먹지 그래의 대답으로 벌써 많이 먹었지. 그러면은 일본어로 뭐 닭상 다베딴다요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빠이 다베딴다라고 하고 할수 있는데 미야자키 방언에서는 뭐 되게 뭐 되게 여기서 또 되게가 또 나오네요. 뭐 되게 다베다야지. 굿단야지 등으로 표현한다. 밥은 먹었지 이렇게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억양도요. 그다음에 사투리 억양은 지리적으로 각각 고립되다시피 한 미야자키 각 시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국인이 듣게 되면 딱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바로 북한의 억양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뭐라고 그랬지? 미야자키 출신인 일본인 아프리카 TV BJ 유이뽕의 방송을 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네. 좀 약간 북한 말투처럼 들리나 보죠? 그럼 신기하네요. 상하 악센트가 있나 보죠? 상하 악센트. 상하 악센트. 북한 말처럼 들린다. 상하 악센트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세 국어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경상도에 조금 남아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에 함경도에 남아있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장단으로 바뀌었죠. 장단.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걸로. 재밌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요, 다 보면 우리나라와의 말과의 좀 공통점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분명히 백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이 위키에서는요. 자,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광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미야자키현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해변 서핑하고 이런 태평양의 풍광이 있는 곳을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딱 내세웠네요. 굉장히 이국적이고, 따뜻해서 여러분, 저기 그 예전에 일본 사람들도 신혼여행으로 많이 왔던 곳이다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미야자키는 아웃도어 스포츠 마니아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근사한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도 있고 해변이 있고요. 서핑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매년 활기 넘치는 축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 17m의 마나이 폭포라는 게 있어서 기막힌 절경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사키하마와 오구라가하마, 이게 다 그거죠? 하마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해변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치우미, 아오시마 섬 이런 것들은 서핑에 다 명당이다.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복합 리조트 단지가 있어서 좀 서양풍의 그런 관광 그런 상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진에 호텔,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골프 코스까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니치난, 휴가, 다카치오, 미야자키 서핑 명소 이런 게 있는데 다 둘러보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한번 미야자키시, 니치난, 그다음에 휴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미야자키시도요. 이렇게 해변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화공원이라는 것도 있고 해안 신사도 있고 서핑, 사이클링. 네. 일본에서 가장 해가 많이 비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날씨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관광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비도 많이 온다. 그렇다고 하고요. 아열대의 그 어떤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뜻한 곳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데 가시면 된다. 그렇게 보면 일본식 신사도 있고요. 아오시마 섬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대, 헤이와다이라고 하는 평화공원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을에 가면 코스모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야자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최초의 천황에게 바쳐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거 일본풍의 그런 전통적인 것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미야자키현의 자연사 박물관 있다고 하니까 생물 좋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참볼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신 표시면 여기 보면 미야자키에서는 유명한 음식들 보면 저기 뭐 야키돌이라든지요, 그니까 뭐지, 그 닭꼬치라든지 닭고기와 양계가 일본 국내에서 1, 2, 3위라고 하니까 양돈 양계, 그다음에 뭐지, 그다음에 그소 키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1, 2, 3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 고기 천국이겠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다른 데로 한번 또 가볼까요? 여러분, 여긴 니치난이라는 곳인데요.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동굴 같은 곳에 신사인지 뭔지 이런 사당 같은 게 있는 굉장히 특이한 곳을 구경할 수가 있네요. 예, 그렇다면 니치난은요, 가고시마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든, 미야자키시에서 남쪽으로 가든 해안을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 뭐 일품이겠죠. 그러니까 렌터카, 여러분, 렌트하셔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시려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아이 조각상이 있는 곳이 니치난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해식 절벽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산책도 할수 있고 뭐저뭐 이런 신사 같은 게 있습니다. 우도진구 신사라고 합니다. 신궁. 예. 야, 저 그리고 그다음에 돌을 던지면서 행운을 비는 커다란 바위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아이 조각상도 있대. 이건데 있는데 왠지 그 칠레 모아이 섬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귀엽고 작게 만든 것 같네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다음에 오비 마을이라고 하는 일본의 옛 전통이 살아있는 옛날 마을 같은 것도 볼수 있는데 마치 사무라이 시대에 있었던 그런 건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적한 해변에서 야생 원숭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숭이 보기가 동물원 말고 보기 어렵죠? 야생에 원숭이 있나? 없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일본에 예전에 니치난시 남쪽 고지마 섬에 수천 마리의 야생 일본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섬이라고 알려진 고지마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며 요금은 1,000엔이다. 그래서 이곳에 내리면 숲에서 원숭이들이 튀어나와 방문객을 반깁니다. 이거 진짜 그럴까요? 새끼 원숭이 근처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미가 사나워질 수 있다. 재밌네요, 이런데. 저는 이런데 가고 싶습니다, 간다면. 자,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봅시다. 예, 마지막으로 휴가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아까 전에 그거 아닌가요? 뭐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연관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데도 한번 가셔서 혹시 어떤 고대사에나 이런 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긴가? 여기 맞을 겁니다, 아마. 자, 그렇고요. 여러분, 특산물 한번 볼까요? 예, 자, 그래서 미야자키의 트렌디한 여행지, 요즘에 인기 있는 여행지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카치오 이브닝 가쿠라. 이거는 그거겠죠? 다카치오라는 곳에 있는 데서 어떤 그런 전통 공연도 하고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고 막 이런데. 그다음에 오비하니 아까 전에 했던 그 사무라이 풍의 옛날의 일본 풍의 그런 마을. 그다음에 곧 아오시마 섬은 서핑이 유명하다고 그랬고 니치나는 아까 전에 모아이 석상도 있고 이런 회식 절벽도 있는 곳. 현지 특산물 한번 볼까요? 휴가 나스 휴가 나스. 이게 뭐냐면 겉모습만 보면 껍질이 노란 오렌지를 닮았다. 껍질이 두껍고 말랑말랑한 즙 많은 감귤류 과일이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감귤류라고 하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설탕을 뿌려서 씨가 들어있는 채로 먹는 것이다. 유자랑 레몬처럼 색깔이 좀 이렇게 노랗네요. 그런데 레몬처럼 이렇게 타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귤처럼 둥근 형태네요.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나가 만주. 단팥 앙금을 길게 만든 찹쌀떡 안에 넣어서 돌돌 말아서 씹는 재미가 있는 만주다. 이거는 좀 어떤 디저트 같은 거리로. 그다음에 이거 니쿠마키 오니기리. 니쿠마키라고 하니까 고기를 싼 오니기리. 주먹밥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정말 주먹만한 주먹밥이다. 그래서 흔히 볼수 있는 김이나 생선 대신에 얇게 저민 돼지고기로 감싸서 뜨겁게 먹는 것이다. 특히 여름처럼 차가운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린 맥주 안주를 올린다고 합니다. 아, 배고파지네요. 여러분, 이거 니쿠마키 오니기리. 그다음에 소고기도 유명합니다. 미야자키 소고기라서 흑모, 화우, 와규. 흑모는 이제 검은 털. 일본산 와규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고베까지 포함해서 소를 사육하는 다른 지방에서도 이곳 목장에서 송아지를 사갈 정도로 유명한 그런 유구 품종이 있는 곳이다.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꼭 먹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이렇게 고기도 있고, 이런 오니기리도 있는데 빠지면 안될게 뭐가 있으면 바로 술이 있어야 되겠죠. 미야자키의 쇼추, 소주. 증류주죠. 그래서 소주 생산량으로 일본은 손꼽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쌀누룩, 밀을 주재료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개발해서 이렇게 많네요. 종류가. 그래서 뜨거운 물을 좀 섞어서 뭐 하시면, 오유와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탁 하면 한양이 한층 살아난다고 합니다. 와,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미야자키의 망고도 아열대 지방이니까, 열대 기후니까 망고 재배에 더없이 좋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히야지루라는 것도 있네요. 일본식 생선 냉국이라고. 와, 참. 그래서
말린 생선과 미소 된장을 재료로 만든 국을 차게 식혀서 밥 위에서 부어서 먹는다. 물회 같은 건가 보죠? 예. 그래서 주로 오이회처럼 상큼한 여름 채소와 함께 먹는다. 돼 있고, 그다음에 활도 유명하게 돼 있네요. 활도 유명하다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미야자키 현의 지리와 관광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야, 여기도 참, 진짜 관광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들도 있고, 날씨 따뜻하고, 바다 있고, 예? 뭐, 이런 곳이면 뭐 진짜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규슈의 지금 마지막 그 현인가요? 예, 오이타 현으로 여행을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